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제가 방금 소개받은 이 아파트 입주민이에요. 저 솔직한 얘기로 이 아파트를 위해서, 이 아파트가 지금 환경 좋고 경치 좋고 공기 좋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에서 내가 평생 여기서 안주를 하려고 내가 일로 이사 왔어요. 이사 오다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보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제가 이때까지 이제 앞으로는 신나게 나가서 노래가 나갔는데 지금은 좀 어머니도 많이 계시니까 조금 슬픈 노래로 좀 나가볼까 해요. 그래서 어머니도 옛날에 고생하셨던 거 이런 거 한번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 자, 백발본대 한번 갑시다. 자, 그 전에 내가 멘트를 싹 깔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자, 한번 깔아볼게 그냥, 예? 그냥. 자, 수리산 증기 자락에 위치한 한라 2차파트. 좋죠. 박수 이럴 때 박수가 나와야 돼. 그리고 도심 속의 천원 주택지 같은 한라 2차 아파트. 좋죠. 이런 아파트에 봄이면은 철쭉꽃이 만발하고 내 사랑 될똥 말똥 죽자니 고생이요 살자니 청춘이요 한강 절교에 이력서를 바치자니 일자무식이요 뒷동산에 올라 먹을 매 죽자니 천당도 대만원 사례라. 순이야, 순이야, 대답 좀 해요. 나는 너를 생각하기를 호랭이 꼬랭지에서 노니는 두 마리의 모기처럼 너를 열렬히 사랑했건만 너는 나를 알기를 온열에 팍팍 긁어먹다 발로 빵 차버리는 수박 껍데기처럼 여긴단 말이야. 바람 불면 바람 따라 물결 치면 물결 따라 흘러가는 이 각설이 막간이 분발을 네가 진정코 몰랐더란 말이냐. 그래, 갈 테면 가거라. 가서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이 부분에서 그냥 10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갑니다. 엄마는, 엄마는 힘들게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한겨울 냇가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배부르다 괜찮다 너들 먹어라. 엄마는 굶어도 굶어도 자식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만 살아계셨다면은 이 고생 안 할 텐데. 주한 날 사이에 본데 염주 두알 사이에 본데 팔염주 마디 모두 님의 모습 담겼으니 낭낭한 목탁 소리 이내 할머니 보고 싶다 자다가 소리 죽여 흐느끼는 엄마를 보느론 엄마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래가 부르는 눈물이 나 엄마 생각나면 산 사이에
절로 앉아 108번 내 잊으려 못해서 합장나고 진정을 어디에서 풀겠는가 달빛만이 서럽게 나를 감싸네 이렇게 슬픈 노래 불러서 죄송하와요. 그냥 바로 신나게 나가자. 그냥 이력서로 넘어가서 이제는 신나게 한번 때려버릴게. 오케이. 예? 이거 이런 날 슬픈 노래 부르면 안 돼. 오케이. 자, 가자. 처음에는 각설이들이 이렇게 쨍하게 깔어. 그 다음에 중간에 막 때려버리는겨.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 오늘 공지할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 아파트가 지금 이 순간이 전국적으로 촬영이 돼가고 있습니다.
해먹고 살고 있는 내 팔자가 지구와 운명도 이런 운명이 없어. 수많은 노래 한번 인간적으로 계속 길어가지고 고개가 여기까지 떨어질 뻔했어요. 고요하게 흔들리는
꿈면 마음 따라간다 날 가서 너의 마음은 보였나요 내가 울고 망하랬나요 아니야 아니야 소리 없이 내게 이은 빗물이 젖을 뿐이야 싫다고 가는데 밉다고 가는데 울기는 내가 왜 울어 이기적이었지 이적이었지 어차피 떠난 사자 하시고 이거 끝나면 지리한 가로등 아래 든든한 두구리 긴장 아무 말 없이 빠진 마차불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앵콜송으로